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선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하나 기술이고요. 코드번호는 29903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0일 1시 39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 기술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을 조금 최근에 받다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 해볼 만한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 주요 저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이게 좀 레인지가 좀 있긴 한데, 레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도 이제 지지 레벨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한 73,000원, 뭐 그다음에 67,000원,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지지 레벨이라고 하면은 73,000원, 두 번째는 6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기술 그리고 오늘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레포트를 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제 기준에서 좀 지켜보게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시총이 막 엄청 큰 편은 아니죠.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시총이 큰 편은 아니고, 뭐 읽어보게 되면은 컨퍼런스 콜을 다녀오셨나 봐요. 2차전지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되고, ESS 반고체 장비 시장 진출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는 2차전지 장비 업체로 전공정 장비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다. 그래서 제품별 매출 비중은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 팩 공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2021년에 올해에는 급한 공정 장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내 주요 2차전지 제조업체 3사를 모두 고액으로 확보하고 있고, 2002년에 삼성 SDI를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2004년에는 LG화학, 그리고 BYD 협력업체를 등록을 했다. 17년도에 LG전자 소니와 무라타 협력업체를 등록을 했고, 19년도에는 SK이노베이션 협력업체로 등록을 했다. 주요 고객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에서 이제 SDI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LG 그러니까 16%, SK이노베이션이 33%, 그 외에 기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투자 확대로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다. 21년 2월 현재 수주 잔고는 71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년 727억 원의 수주 금액에 비해 올해 연간 수주 금액은 2,500억에서 3,5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2월 말 기준 SK이노베이션 500억 원, 삼성 155억 원, LG 59억 원, 기타 3억 원으로 전년 연간 수주 금액과 비슷한 유사한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를 이제 막 지나서 이제 2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모습은. 글로벌 각형 투자 확대 추진에도 긍정적인데, 17년에 장비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형 각형 파우치형 전지 설비를 제조할 수 있어 국내외 모든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원형 파우치형 중심에서 각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각형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지인 반고체 전지 생산 설비 세계 최초 턴키 파일럿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올해 유럽 ESS 산업용 반고체 장비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 최초로 반고체 장비 양산 설비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래서 당사 추정치는 PER 14.5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에 있다. 동종업계는 원익 P&E, 코인테크, 유일 에노테크, 그리고 엔시스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죠. 2021년에 250억 정도, 작년에 88억 정도 나왔는데, 증가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증가율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뭐 이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원가도 증가는 하는데,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79.6%.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원익 P&E 이것도 다음에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게 될것 같고, 사진들도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턴키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다. 급한 공정이라고 되어 있고,
조립 공정, 회사 공정, 팩 공정, 주요 공정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공정이 다 가능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세계 업계 최대 규모 인프라 선투자 완료했고 원스톱 솔루션 제작이 가능한 신사업으로 구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헝가리에도 있고 중국에도 현지 법인이 있다. 네. 투자 포인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고성장과 부양정책 수혜 기대. 지금 전기차 추가 부양정책 지원 주요 국가가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게 네덜란드에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배터리 시장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한몫을 하고 있긴 한데, 전기차 섹터도 만만치 않게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이 막 갈리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실적으로 또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게 성장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멀티플을 또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오랜 업력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과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급한 공정 핵심 설비 신규 개발 완료. 네.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저는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일은 많이 오래 해봤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은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이제 GM이나 아니면 기아차에 있어서, 설계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공정들이 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코팅 머신, 양극 코팅액을 균일하게 간헐적 및 연속적으로 도포하는 장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급판, 방막 및 초방막 기재 연속 공급 및 배출 자동화, 급판 레이저 노칭, 롤 형태의 양 응급판을 배터리의 형상에 맞게 탭 또는 버럼을 가공하는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차트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이 구간들을 좀 박스 구간들로 좀 체크를 하고 있죠. 박스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이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네,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주어졌는데, 사실 좀 조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깊게 나왔어요. 한이 정도에서 멈췄다가 이렇게 갔으면은 상당히 그래도 고가나 아니면 그 이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갔을 때 모멘텀 자체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합의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때 대장주격을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에 있어서 즉각적인 상승을 기대해봤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한번 여러 대가 2차 지지 레벨이니까 지지를 잘 받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하나기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일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